14,000개 우리 그 투표, 자유통일당 투표 우리 확인하는데, 내일은 투표소별로 모여가지고 아침 8시에 모여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들겨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는 꼭 거기서 해야 되나요? 그건 내가 광고 드린 대로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잘 보이는 뭐 전철역 앞에서 해도 되고, 또 길거리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사이트로 직접 해도 됩니다. 직접. 지금 많은 분들이 나한테 메시지가 와서, 우리 동네는 앞에 가도 투표소 앞에 가도 없어요. 파라솔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저 실행위원장들이 좀더 확인을 해서 14,000개의 대표단들을 빨리빨리 세워주시고, 이거는 이번에만 써먹는 게 아닙니다. 2년 후에 저 지방자치 선거가 와요. 사실은 거기에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0개 부정선거 감시단이, 이거는 어차피 조직이 돼야 돼요. 왜? 내일 모레 가면, 2년 후에 가면 지방자치 선거가 오는데, 지방자치 선거는 자유통일당이 완전히 우리가 석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마할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조중동에 광고 내려고 합니다. 미리 우리는 선제적으로 뭐 구의원 할 사람, 군수 할 사람, 시장 할 사람 다 등록해서 자유경선해서 우리는 2년 전부터 확정을 딱 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우리가 여기 700만 통의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사이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 사이트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로 사이트로 자유통일당을 투표하신 분들은 서명해 주세요. 이 사이트로 내일은 700만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그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하면은 최소한 내가 볼때 300만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고, 또 금요일 날은,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그 위로 올려주시고, 최고의 전문가 장재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부정투표를 이 통계학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100% 부정투표다 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프레스센터에서 2시에 모입니다. 저도 거기 갑니다. 저기 가서 이것을 여기서 앗소리 못하도록 이것을 전국에 중계하면서 이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통계학자들, 그 다음에 또 심리학자들, 또그 공병호 박사님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셔서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다 모여서 6분이 발표합니다, 목사님. 6분, 예, 전문가들. 꼭 6분만 하는 게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예. 기회를 이제 줄 테니까, 누구든지 참석해서 발언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부탁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그 먼저번에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통하여 펀드한 거 있잖아요. 그 100, 거의 150억 가까이 돈이 네, 들어왔잖아요. 2분 만에 52억이 돌파했고, 예. 8분 만에 뭐130몇억 해서 한150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안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전부 다 돌려줬어요. 저도 돌려받았습니다, 목사님. 돌려받았어요? 네, 예. 와, 그렇구나. 이자까지 붙여서 왔던데요? 이자요? 예. 이자는 얼마 정도 늘었어요? 3,000원인가 뭐, 3천 잘 원, 모르겠습니다. 아유, 돈 벌었네요. 그럼 장로님이 짜장면 사세요, 아, 제가 3천 원. 모시겠습니다. 네. 3천 원 가지고는 짜장면도 못 사, 아, 만좀 보태 원인데. 깨지, 목사님. 그래서 어제부로 다 돌려줬어요. 이건 법적으로 안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월 12일까지 돌려주면 되는데, 단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빨리 돌려줬어요. 아, 전부 다, 예. 그렇군요. 아, 예. 싹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니까 좋죠, 뭐, 목사님. 드디어 그 돈을 우리가 다 썼단 말이야, 사실은. 예. 자유통일당에서. 예. 선거하기 위해서. 예.
KBS 방송했죠. SBS 방송하죠. 네네. 그 외에도 이 통일당에서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용을 하면은 선관위에서 여기서 우리가 두 성만 들어가도 이 돈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예, 예. 안 나오니까 이 150억 쓴 돈을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 물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재정 가지고 전체를 다 어제 다 돌려줬어요, 일단은. 아. 다 돌려주니까 지금 재정이 이제 빵꾸가 나버렸어. 아. 왜냐하면 150억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돌려받은 것을 헌금으로 다시 한번 리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안 그러면은 헌금으로 아니면 절반이라도 헌금으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애국운동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완전히 안 돌려주실지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한테 다시 갚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150억이 나갔어요. 150억을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돌려주니까 1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이, 크죠, 목사님. 네, 갑자기 구멍이 땅뻥 뚫려버린 거야. 쓰기는 다 썼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또 두서만 됐으면 다 해보세요. 회수가 되는 건데, 목사님, 네. 그죠? 예. 회수만 될 뿐 아니라 1년에 4분기마다 돈이 또 나오죠. 아유, 참. 그러니까 이번에 참,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돼.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려받은 것 중에서 헌금으로 좀 다시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또 장기간 동안 다시 또 빌려주시든지,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애국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강훈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그래. 그래서 여기 봐요. 막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려보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해. 아니, 내가 눈물이 나. 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저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170만 원 돌려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이건 강요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또 제가 공개적으로 말 못할 말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에 나는 100배를 알아요. 100배를.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를 100배 이상 압니다. 아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뒤에 무엇을 알고 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되고, 아까 앞에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난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내가 이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정말 이건 내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봤으면 나보다 더했냐 말이야. 강화문에서 희생을 했으면 나보다 더했냐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야, 국회의원 됐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떠드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럽고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한번 그 국민의힘 정당한테 공식 저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 새로 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 300명을 다 모아놓고 내가 한번 가서 2시간 동안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한동훈도 제 앞에 앉아놓고 내가 특강을 하도록 내가 한번 신청서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아니, 고려대학교 그 저기 저 좌파 그 최장집 있죠. 예, 예. 최장집을 데려다가, 세상에, 좌파 학자를 데려다가 그때 자유통일당에서 강연 들었더라니까요. 국민의힘에서요. 그래, 국민의힘에서. 예, 예, 예. 아니, 내가 자존심 안 상해요, 그걸. 세상에 말이야. 참나,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가만 놔두면 도울이 되다가 또 하게 생겼을 때. 내가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방송은 또 주옥순 엄마 대장이 와서, 이 자유통일당 투표 격려 방송을 또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또 하시면 하시고. 뭐, 네. 30초짜리 하나 하겠습니다. 네, 30초짜리. 최근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구속되고 처벌받았죠. 1심에서 유죄가 됐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근데 꼭 기억해 주실 것은 그 5개,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전부가 무죄가 됐는데 꼭 기억하실 사항은요.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죄목에 대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뭔가면 그 당시 모든 수많은 언론이나 좌파들이나 우파도 포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고 그렇지. 하나 맞아. 뭔가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건 있었다. 그 여섯 개 중에서 하나만 유죄가 됐습니다. 하나는 유죄됐어요. 예. 그게 뭘 방해를 놨다고 그래 또. 모르겠습니다. 그 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는 유죄가 됐는데 참. 나머지 다섯 개는 다 무죄가 됐고. 아니 근데 앞에 게 다 무죄면 감찰을 그걸 방해를 했다 해도 예. 원천적 동기부여를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제 사안이 좀 다르니까요. 이게. 아, 예를 들어서 예. 나는 죄가 없는데 체포영장을 하러 왔다 이거야. 예. 그 체포영장을 내가 저지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공무집회 방해로 나를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판결을 해보니까 무죄단 말이야. 네. 무죄인데 왜 나를 압수수색하러 왜 왔냐.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안 자체가 이제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네. 감찰관이 예컨대 감찰 업무를 하는데 그거를 예컨대 못하겠다든지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이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거 재심해야 돼. 재심해야 돼. 안 되겠어. 여하튼 그래서 열받아서 말이야.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 네.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는 사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역시 무죄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많은 언론들이 네. 이제 밀어붙여서 네.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만들었는데 가장 핵심이 있던 사람이 우병우 아닙니까 목사님? 맞아요. 근데 우병우인데 국정농단 방조 없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